저기 저 부기장님 저 기내식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 이제 재밌어. 그것도 파일럿 고마워. 가슴에 새기며. TCA 쿼드런트 에어버스 에디션과 사이드 스틱을 구입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예전 T16000M 제품군과 동일한 급의 제품이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딱 용도를 나누기는 애매하지만은 T16000 제품군은 주로 전투기 시뮬레이션에 걸맞는 형태이고 에어버스 버전은 민항기 시뮬레이션에 좀 더 걸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버스 에디션은 에어버스 320인 기종의 스로틀과 사이드 스틱 형태로 모방한 레플리카 제품이고 앞으로 또 다른 애드온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라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행 시뮬레이션을 오랫동안 거의 하지 않았는데다가 거의 군용기 시뮬레이션만 해왔기 때문에 민항기, 특히 에어버스 320 기종에 대해 아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버튼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 제품 자체를 리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으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에어버스 320 기종과 민항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에어버스 320이라는 항공기의 실제 조종석 모형을 구현을 시켜놓은 거고요. 거의 95% 정도 이상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왔거든요. 요거요. 얘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비슷한가요 이게? 그런데 굉장히 네.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래요? 저도 이 제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필수적인 버튼들은 그대로 다 구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에어버스 320 항공기의 가장 큰 특징인 스러스 리버서를 네. 나름대로 잘 구현을 해놔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조이스틱들의 세부적인 기능을 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 기기들이 비행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추력과 양력이 필요합니다. 제트 항공기에서는 이 엔진 양쪽에 두 개의 엔진의 추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스러스트로 추력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비행기가 날기 위해선 비행기를 위로 띄우는 양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비대칭인데 여기에 유체의 흐름, 즉 비행기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면 날개 아래쪽과 위쪽으로 흐르는 공기의 속도는 각각 다르게 되고 반작용의 법칙과 압력 차이로 인해 양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런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비행기는 추력, 즉 미는 힘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공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로틀이라 부르는 이런 장치들은 앞뒤로 레버를 움직여서 추력의 강약 정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양력의 원리 때문에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할 때 활주로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 때문입니다. 이륙할 때 약간의 맞바람을 맞고 있어야 터빈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이 많아져서 추력도 향상되며 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양력도 증가합니다. 착륙할 때도 맞바람을 맞는 게 제동거리를 줄여주어 유리하기는 하지만 너무 강한 맞바람이 불게 되면 착륙 시 과도한 양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양력이 발생할 경우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을 하는데 이것을 고우 어라운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 여러 자연 다큐나 사진 속에서 롤, 선회를 이루기 위해서 뱅크를 져야 됩니다. 기울여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스틱의 이 좌우 조작이 필요한 거죠. 바선을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기울이면 단면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또 이렇게 큰 비행기들은 스피드 브레이크까지도 위로 올라가게 돼서 왼쪽 날개를 눌러주는 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항공기가 좌선회를 하게 되는 거죠. 상승을 하기 위해서 사이드 스틱을 위로 올리게 되면 뒤에 있는 수평 꼬리 날개 끝단에 보면 엘리베이터라는 조작 단면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 흐름에 따라서 꼬리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 기수는 위로 향하게 돼서 항공기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부분의 단면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꼬리 부분을 위로 들어주게 되고 항공기는 강하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비행기에는 러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임용 컨트롤러도 이제 러더가 있는데요. 이 러더는 수직꼬리 날개에 있어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공기의 방향을 바꿔 비행기를 수평으로 회전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러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항공기들은 선회를 하면서 그냥 뱅크만 주면 자동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듯이 공중에서도 스키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러더도 일정 각도로 젖혀줘야지만 항공기 꼬리도 같이 돌아서 부드러운 선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에어버스의 스러스트 레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윈 엔진 항공기이기 때문에 양쪽에 각각 엔진을 조절할 수 있는 스러스트 레버가 지금 각각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잉에서는 스로틀이라고 얘기하지만 에어버스에서는 스러스트, 즉 레버는 고정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스러스트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스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둘 다 이런 장치의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 회사인 보잉은 이런 장치를 스로틀, 출력 조절기라 부릅니다. 엔진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만들어진 에어버스는 이 장치를 스러스트, 즉 추력 조절기라 부릅니다. 사실상 스로틀과 스러스트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스로틀은 밸브를 열고 닫는 느낌이 강한 표현입니다. 밸브를 열어서 연료가 많이 주입되면은 그만큼 엔진의 출력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보잉의 스로틀 레버를 80% 위치에 놓았다면 엔진의 파워도 80%가 됩니다. 자동차의 엑셀레이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로 고정되었다 하더라도 외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속도는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엑셀레이터 양을 고정한다 하더라도 오르막 내리막처럼 외부 상황에 따라 속도가 바뀌잖아요. 에어버스의 경우 마찬가지로 수동 스러스트 상태에서는 보잉과 똑같이 결국 스로틀 레버처럼 작동합니다. 레버를 올리면 그 올리는 정도에 따라 엔진 파워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어버스는 애초부터 오토 스러스트 시스템 기반으로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 스러스트가 활성화되면 이 레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에어버스의 스러스트 레버에는 디텐트라고 하는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회전 상태인 아이들 디텐트, 상승 출력인 클라임 디텐트, 엔진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륙할 수 있는 플렉스 MCT 디텐트,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인 테이크오프, 고어라운드, 즉 토가라고 불리는 디텐트 영역이 있죠. 그런데 오토 스러스트가 활성화되면 특정 디텐트들은 일종의 모드 스위치처럼 작동합니다. 이륙 후 스러스트 레버를 클라임 디텐트에 놓기만 하면 오토 스러스트가 활성화되며 엔진의 추력은 그때부터 완전히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클라임 디텐트가 자동차에 있는 일종의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레버에 보시면 클라임 디텐트에서 아이들 디텐트 사이에 오토 스러스트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클라임 디텐트의 레버 위치는 여기이지만 이 지점을 엔진 추력의 한계점으로 정하고 아이들 디텐트와 클라임 디텐트 사이에서 자동으로 추력을 변화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레버는 클라임 디텐트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지만 미리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엔진 추력은 이 사이에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토 스러스트 영역의 선이 플렉스 MCT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만약 운항 중 한쪽 엔진에 문제가 생겨 싱글 엔진으로만 운항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때는 MCT 위치가 일종의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되고 오토 스러스트의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하나의 엔진으로만 가야 하기 때문에 엔진 추력의 한계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엔진으로 정상적 운항을 하고 있을 때는 클라임 디텐트 위치에 레버가 놓여져야 하고 클라임 디텐트 이하에서 엔진 추력은 자동 조절됩니다. 하나의 엔진으로만 운항을 하려면 MCT 디텐트 위치에 레버가 놓여져야 하고 MCT 디텐트 이하에서 엔진 추력은 자동으로 변화합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레버의 차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보잉의 레버는 컴퓨터가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버스의 레버는 모드 전환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엔진 출력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레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력 변화는 계기판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자, 그러니 보잉의 스로틀 레버는 자동차로 따지면 그냥 엑셀레이터 같은 것이고
에어버스의 스러스트 레버는 자동차로 따지면 엑셀레이터와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러스트 레버의 이 빨간 버튼이 오토 스러스트를 끊는 버튼인데 클라임 디텐트에서 오토 스러스트를 그냥 끊어버리면은 그 순간 곧바로 이 레버는 엑셀레이터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레버 위치까지 추력이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토 스러스트를 끊기 위해선 레버를 현재 엔진 추력 위치까지 옮겨놓고 끊어야지 안정적으로 수동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친한 후배와 함께 이륙부터 착륙 과정까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엔진 모드 셀렉터가 있습니다. 이그니션 스타트로 제일 먼저 갖다 놓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엔진 마스터 넘버 2부터 온을 하는데요. 결국은 얘가 엔진의 스타트 모터를 돌리고 제트 엔진의 안쪽 축을 먼저 돌립니다.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에 터빈의 온도가 올라가고 제일 바깥쪽 터빈 블레이드가 최종 쪽으로 도는 거죠. 그렇죠. 밸브가 다시 열리게 되죠. 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엔진 모드 셀렉터를 노멀로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시동 시퀀스가 다 완료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크랭크 모드는 무엇에 쓰는 것일까요? 시동 절차 중 문제가 있어서 엔진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재시동을 시도할 때 엔진에 주입되어 있는 연료를 다시 연료 탱크로 빼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연료가 많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로 점화를 할 때 터빈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또한 엔진 모드 스위치 양옆에는 각각의 엔진에 불이 났을 경우 표시해주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트러스트 마스터 컨트롤러에는 이것이 표시등이 아니라 다른 기능들을 할당할 수 있는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을 항상 풀파워로 사용하게 되면 엔진 수명이나 연료 소모율이 증가하게 되죠. 항공기 이륙 중량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여유 있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렉스라는 말을 저희가 요즘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플렉스가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게 플렉스 그렇잖아요. 파워 N1 50% 기준으로 오른쪽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저 상태가 스테빌라이즈 된 상태, 안정화된 상태죠. 됐으면 클라임. 오, 간다 간다 간다. 플렉스 살짝 오른쪽 러더를 밟아보세요. 자, 로테이트 쭉 15도까지 피치를 들어주세요. 좀 더 거기 15도입니다. 너무 많이 들면 안 돼요. 다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잘 오른쪽으로 피치를 낮추면서 오른쪽으로 따라가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네?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파워를 빼세요. 그렇죠. 러더 컨트롤 스무스하게 하시고 역추진을 아까 해보신 대로 써보겠습니다. 역추진. 더 끝까지 밑으로 더 내리세요. 오른쪽 러더 밟으시고. 보잉은 역추진 레버가 따로 달려있지만 에어버스는 스러스트 레버 하단에 역추진 영역이 있습니다. 역추진은 터빈 엔진에서 뿜어내는 바람의 방향을 전방으로 바꾸는 것인데 역추진은 단순히 착륙 거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활주로에서의 미끄러짐을 방지하여 비행기가 똑바로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랜딩 기어의 브레이크 디스크 과열을 방지하여 다음 비행을 하기 위해 브레이크 디스크를 보호하는 역할이 크다고 합니다. 게임 컨트롤러에 있는 방아쇠가 실제 사이드 스틱에도 달려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용도일까요? 그 레버는 네. 라디오 교신하는 레버예요. 아, 톡 쏘는 게 아니고요. 예, 라디오 교신할 때 네. 누르면서 교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실제로 오디오 컨트롤 패널에도 네. 교신을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젖히면. 근데 이거보다는 주로 편하게.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누르면 교신이 되는 거죠. 사이드 스틱에 있는 빨간 버튼도 스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자동 모드를 끊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러스트 레버에 있는 빨간 버튼은 오토 스러스트를 끊는 것이고 사이드 스틱에 있는 빨간 버튼은 오토 파일럿을 끊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같은 과정을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항공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과 절차들이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항공기 운항 자체는 자동화되어 있지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있었고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고 있다고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영상에는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고 또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요.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식이나 진짜 지식은 유튜브에 없습니다. 진짜 지식은 스스로 발로 뛰어서 느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기나 메카닉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곳 찾아가셔서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기장님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 같은 것도 하고 계시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뭐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어.